안녕하세요. 재수본부장 황경석 상무입니다. 주말 동안 비 소식이 있었는데요. 작황에 지장 없이 지나간 한 주가 되었길 바라며 이번 주 중환 동행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계절이 봄으로 점차 변화하면서 석초와 봄동 등 동절기 상품 생산이 끝나가고 있으며 봄 채소들이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낮 기온은 상승하였으나 아침 저녁으로 큰 일교차로 인해 일부 품목의 경우 고품위의 작물 생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품 뽐에 따라 큰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기온 상승과 큰 일조량을 보이며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고온에 약한 상품의 경우 품질 유지에 주의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 자세한 동향은 각 팀장들이 전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롭게 채소 1팀장을 맡게 된 이강범 차장입니다. 앞으로 감자, 시금치, 오이와 관련된 소식을 제가 전달드릴 예정이니 출하주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감자입니다. 금주에는 김제, 부안 하우스 감자의 출하가 시작되었습니다. 감자의 소비는 지난주와 비슷할 것으로 보이며 하우스 감자의 시세는 상승세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원 수막 감자는 마무리되었고 시장 반입량 감소로 재고량 또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세는 하우스 감자 왕특 기준 7만원에서 8만원대로 상승세가 예상되고 강원지역 저장 감자의 시세는 3만 5천원에서 4만 5천원으로 상승세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고구마입니다. 전라남도와 충청도 및 경기 일원 지역에서 주 출하 중이며 시장 내 출하량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소비처 소비 감소로 시장 재고량이 증가하고 있어 시세는 보합세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세는 상품 기준 16,000원에서 30,000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금치입니다. 지난주 봄동 작업이 종료되었으며 섬초 시세는 소비세 감소로 하락세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 일원 시금치는 반입량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보합세가 예상됩니다. 열무는 작업량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소비량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보합세가 예상됩니다. 4월 1일부터는 경매 시간이 8시로 변경되오니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고추입니다. 낮 기온은 상승하였으나 큰 일교차로 인하여 작물 생육이 안되고 있어 주 출하처인 진주 밀양 지역 작업 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세는 시장 내 재고량이 감소하고 소비 증가로 상승세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낮 기온 상승에 따라 방웅이 나오고 있어 상품 출하 전 선별 시 주의하시면 보다 나은 시세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자, 버섯입니다. 지난주 늑타리 작업 물량 증가했으나 납품 증가로 인한 발주량 증가로 시세 상승세 형성했습니다. 새송이와 표고는 반입 물량 감소했으나 중소형마트 판매 부진으로 인한 발주 물량 감소로 시세 하락세 형성하였습니다. 금주 느타리와 새송이는 반입 물량 감소가 예상되나 식자재 납품 감소와 중소형마트 판매 부진으로 시세는 하락세 예상됩니다. 표고는 반입 물량 증가하겠으며 식자재 납품 발주와 군납 증가로 시세 상승세 예상됩니다. 오이입니다. 지난주 기온 하락과 일조량 감소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반입 물량 감소하였으며 시세는 물량 감소와 취청 다다기 우의 경우 주중 대형마트 행사로 인해 상승세 형성하였습니다. 가지는 주말 마트 행사 종료로 발주 물량 감소하여 시세는 하락세 형성하였습니다. 금주 다다기 우이는 주초 기온 하락에 따라 천안 지역 작업 물량 감소로 반입 물량 감소가 예상됩니다. 시세는 지난주 물량 감소에 의한 전반적인 시세 상승에 따라 금주 발주 물량 감소로 하락세 형성이 예상됩니다. 양치입니다. 지난주 양상추는 주초반 의령지역 농가 작업 물량 증가로 반입 물량 증가하였으나 주말 시세 하락 및 산지 작황 상태 악화에 따라 반입 물량 감소하였습니다. 시세는 주초 하락세 형성 후 주말 반입 물량 감소에 따른 상승세 형성하였습니다. 브로콜리는 제주 지역 노지 작업 물량 감소로
반입 물량 감소됐으며 시세는 상품이 품위에 따른 가격 차이가 큰 폭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금주 양상추는 주산지인 의형지역 농가 작황 물량 감소로 반입 물량 감소 예상되며 시세는 물량 감소에 따른 감부 압세 예상됩니다. 브로콜리는 주당 물량 출하 시기로 특품의 경우 시세 향상하게 있으며 품에 따른 가격 차이가 큰 폭으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 상추 엽채를 동향입니다. 지난주는 지역별로 중소형 마트들이 대부분 세일 행사를 진행했던 한 주였습니다. 세일 행사에 해당되는 품목들은 강 시세를 보인 반면 해당되지 않은 품목들은 다소 시세가 주춤한 한 주였습니다. 산지는 동절기 상품 생산이 끝나고 봄철 상품으로 본격 교체 생산 출하되는 시기이며 끝물 상품과 초벌 상품의 가격 차이는 다소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는 기온 상승 등으로 생산량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산지 작업 인력 수급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아 농가들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로 인해 재배 작물의 변화도 일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력 부족이 심한 농가는 주로 잎채소보다는 작업하기 수월한 작물로 대체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잎채소 재배 면적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생산량도 평년 대비 소폭 감소 출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는 엽채류 시세 상승 등으로 생산량은 점차 증가 출하될 것으로 보이며 시세는 약 보합세 형성 예상됩니다. 이번 주 관심있게 볼 만한 품목으로는 엽채류 위주의 품목으로 아욱, 청경채, 참나물, 숙각, 얼갈이가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품목들 중 아욱은 전주 평균가 대비 46%, 나머지 품목들의 평균가는 30% 상승 출발하였으며 생산량 감소와 수요 증가로 한동안 시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깻잎 동향입니다. 주산지 밀양, 금산 지역은 일조량 부족과 일교 편차로 인해 작황 상태는 양호하지 못한 한 주였습니다. 시장 반입량은 전전주 대비 15% 감소 출하되었고 이번 주 소비지 판매는 마트, 세일 등으로 인해 수요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생산량은 소폭 감소 출하 예상이 되고 시세는 반부합세 형성 예상됩니다. 전주 대비 깻잎 평균가는 28% 상승 출발하였고 묶음 깻잎 최고가 33,500원, 평균가는 25,000원이며 봉지 깻잎의 평균가는 34,000원에 형성되었습니다. 부추 품목입니다. 전주 기온 하락 영향으로 산지 작업량은 감소하여 가락시장 반입량도 감소하였습니다. 중도매인 납품이 시판은 전주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소비 또한 전주 대비 소폭 증가로 시세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금주 가락시장 반입량은 전주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소비는 전주 대비 부진이 예상되어 시세는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양파 품목입니다. 산지 유통인 분들의 작업이 서서히 마무리 작업 진행과 시세 저장가 형성으로 산지 개통 농협 저장 양파 작업을 줄여 물량은 전주 대비 감소되었습니다. 상품성에 따라 상급 상품과 하급 상품의 가격 차이가 심한 한 주였으며 시세는 보합세를 형성하였습니다. 금주 제주 지역에 조색 양파 출하가 서서히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나 잦은비 영향으로 출하량은 예상 물량보다 적을 것으로 보여지며 저장 양파 출하량 역시 전주와 비슷한 출하량을 보이며 시세는 보합세가 예상됩니다. 대파 품목입니다. 가락시장 반입량은 전주 대비 증가했으며 소비 매기는 시판 부진으로 다소 부진한 편이었습니다. 중도매인 재고량은 증가되고 시세는 하락세를 형성하였습니다. 금주 산지 작업량은 일부 작업 중단 및 종료로 전주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가락시장 반입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세는 강보합세가 예상됩니다.